자, 비트캡슐과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창단한 팀이죠. 네. 김철, 김동우 선수가 있는데 오늘 한준혁 선수를 굉장히 또 그렇죠. 첫 경기에서 하늘 내린 인재에게 패했습니다. 자, 아, 좋았어요. 완벽한 패스 네. 이후에 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을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거친 싸움, 골밑. 아, 좋았어요. 엔드워리 아프리카 프릭스. 자, 김철의 패스 안쪽 투입. 어우, 지금은 네. 이제 네, 뭐 경기장,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중계 방송을 보실 때 화면이 정말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다칠 때 넘어질 때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프리카가 가져왔습니다. 김철의 투입. 아, 좋았어요. 오픈 찬스 던집니다. 네, 오, 좋았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갔던 패스.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왔던 경기가 있었는데. 아, 예, 기가 막혔어요. 네, 김상훈의 득점이 있습니다. 박내윤 스텝백 던집니다. 외곽. 아, 훌륭. 자, 계속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오호, 좋았어요. 이강호. 네. 자, 이강호의 외곽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좀 더 힘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훈 선수 외에는 가담한 선수가 없거든요. 자, 이강호. 아! 그러니까 두 점 차로 걸렸습니다. 자, 노승준 선수. 네. 이강호. 외곽. 짧았고요. 에어볼. 그리고 이후에 노승준. 자, 네, 이번에도 세컨드 안쪽으로 투입. 골밑. 아하, 성공시킵니다. 네. 노승준. 자,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외곽에서는 이강호.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또 노승준 선수의 활약 등지면서 오, 네, 백동작. 아, 좋았어요. 네. 네. 노승준 선수가 버텨준 리바운드가 큰 힘이 됐고요. 또 이강호 선수의